좋아졌습니다. 예. 자, 부드럽게 밀었죠? 성공합니다. 네. 연속 이닝 득점. 다음 공 쉽지 않죠? 흰 공의 왼쪽을 하단 당점으로 앞돌리기를 단장장으로 노리는 게좀 괜찮아 보이죠? 예. 약간의 스피드는 좀쓸 필요가 있습니다. 아, 부드럽게 끌어만 놓고서. 네. 짧게 들어갑니다. 정교한 컨트롤을 보여줍니다. 네. 연속 득점 3대 0. 빨간 공의 오른쪽 면을 얇게 맞춰서 3로 바로 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두께는 어렵지만 맞추고 나면 포지션 플레이는 자동입니다. 예. 아, 대회전. 3로 노리긴 좀 어려웠다란 판단이죠. 자, 그리고 이제 짧아지는데요. 아, 야. 참, 사파타 선수의 당구 센스. 놀랍습니다. 아, 충분히 박수 나올 수 있는 예, 사파타 선수의 스트로우. 깊이 집중하면서, 자, 지금 각도에서 보니까 옆돌리기 직접 노리는 건좀 무리였습니다. 계산한 대로 정확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두껍게 쳐서 흰 공, 빨간 공 넉넉하게 빼내죠. 잘 가네요. 성공입니다. 4점 하이런. 5대 0으로 앞서가는 다비드 사파타. 지금도 빨간 공 오른쪽을 먼저 맞추려는 계산이죠. 네. 자, 제이목 쪽구를 향해서 네. 잘 갔어요. 5점째. 참, 정교하게 볼 컨트롤 잘합니다. 예. 직전 세트에서 아쉽게 패한 선수 맞나요? 아, 전혀 뭐 데미지 받은 느낌이 없어요. 네. 그게 이제 훌륭한 선수의 덕목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바로바로 기억에서 치우고 예.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 문제에 집중하는 능력. 그렇습니다. 네. 몰입도 최강이에요. 다시 한번 두껍게 회전이 살아 있어야지 각이 나오죠. 잘 가네요. 6점째. 7대 0입니다. 두껍게 쳐서 일단 빨간 공이 흰공 쪽으로 가는 걸 차단시키고, 예. 그 다음에 내 공이 이제 길게 뻗는 게 이제 기술인데, 완벽한 표현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득점을 노립니다. 오른쪽으로 이제 결대로 가겠다라는 거죠. 네. 놓치지 않아요. 오, 봐주는군요. 아, 거의 뭐 투쿠션 맞을 때까지만 해도 거의 득점이었는데 느낌이 예. 2에서 확실히 3갈때 회전을 많이 먹어요. 그러면서 아, 그래서 선수들도 지금 뱅크샷에서 계속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특징 때문이거든요. 이야, 이게 빠지네요. 네.